부산의 한 빌딩에 들어선 자산관리 회사입니다. 사무실을 옮겨 운영한다는 공지와 함께 한 달 넘는 우편물만 쌓였습니다. 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최근 5, 6개월 동안 계약된 배당금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. 또 회사 대표 48살 A씨가 만든 다른 회사들에 투자된 돈 역시 배당금은커녕 원금 회수도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. 확인된 투자금만 40억 원이 넘습니다. 고객들한테도 이익이 갈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모집을 제가 했었고 회사가 힘들어지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고객들한테 원금을 변제를 하겠다라는 그 말을 또 믿었었고 사실 6월부터 저는 생지옥이었거든요. A씨의 법인들을 살펴봤습니다. 법인 여러 곳의 등기사항에서 한 이름이 발견됩니다. 56살 B씨인데 확인된 것만 세 곳의 법인에서 대표나 사내이사로 같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. 등재됐다 사임한 곳까지 하면 숫자는 더 늘어납니다. 이 B씨는 부산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입니다. 그리고 A씨는 이 재단의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. 투자자들은 이들이 처음부터 의료재단을 내세워 투자를 모집했고 사실상 실체 없는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 의료재단의 이사장님인데 이분이 지금 대단히 큰 거 갖고 있고 앞으로 학원 사업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요양병원도 여러 개 인수할 것이고 그 믿게끔 지금 그 현혹을 시킨 거죠.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투자자 20여 명은 경찰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. 취재진은 두 사람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해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